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6월 6일 현충일 날입니다. 오늘은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그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그 6월 6일 현충일 오전 9시 1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전번에 했던 7만원 박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광훈 목사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관해서 한 서너 번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전광훈 목사라고 하면은 그 종교의 사회 참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어땠었냐면은 종교, 기독교나 뭐 불교 이런 종교, 카톨릭 이런 종교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세상과는 담을 쌓고 이렇게 고고하게 세상과는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아주 고고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 평소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생각이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나도 이런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있었기 때문에, 목사라든가 신부, 스님이라고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야단을 쳐도 아주 고고하게 종교에만 전념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내가 젖어 있었던 사람이라. 전광훈 목사가 지금 그 활발하게 사회 참여랄까, 이렇게 그 이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관해서 처음에는 내가 그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나서서 광화문에 나와서 야단을 법석을 떨고 저러나. 그렇게 전광훈 목사를 좋지 않게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전광훈 목사야말로 애국자다, 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종교의 사회 참여, 거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카톨릭을 보면은 카톨릭이 전부 이 좌파로 물들었습니다. 이 카톨릭은 전부 좌파요. 근데 이 불교는 말이죠. 불교는 그래도 가급적 사회 참여를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일부 스님들이 나서서 뭐 우파 활동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불교 자체는 이 사회 참여를 차지하고 있고 조용히 있는 편인데, 이 카톨릭은 굉장히 이 좌파의 무리반다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카톨릭 신부들로 구성된 정의구현사재단. 이 정의구현사재단이 그 박정희 시절에 유신 반대 운동을 하고 그랬던 사재단체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 정의구현사재단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 박정희 시절에 그 유신을 비판하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중앙정부부에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그런 시절에 정말 신부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 이 카톨릭이 박해받고 카톨릭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이 잘렸던 그런 시대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또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죠. 그런 자세로 카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정의구현 사제단을 조직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유신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정의구현 사제단 하면은 우리가 그 잊을 수 없는 신부가 한 사람 있는데, 지학순 주교라는 분이 있었어요. 전번에도 내가 그
지만원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시들이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 가톨릭의 지학순 주교라는 사람이 유명했었는데 그 지학순 주교가 그 정의구현 사제단의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 정의구현 사제단을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아, 누구나가 유신에 반대할 것을 겁내하던 세상이었었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로구나. 이래서 정의구현 사제단을 한때는 내가 존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신이 멸망하고 지금은 완전히 한국이 민주화 국가가 됐단 말이죠. 민주국가가 되었으면은 유신이 몰락하고 완전한 민주화 세상이 됐으면은 국민들한테 정의구현 사제단을 해단한다는 해단식을 갖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목적은 유신 독재를 싸워서 조직된 것인데 투쟁했던 것인데 유신 독재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종교 일에만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정식으로 해단식을 갖고 더 이상 뭐 좌판에 우판에 이런 활동을 안 했으면은 정말 정의구현 사제단은 국민들한테 영원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꽤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구현 사제단 행태를 보면은 그 이후에도 유신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완전히 민주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단식을 안 하고 계속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좌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카톨릭은 전부 이 좌파에 물들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 카톨릭 신자들이 이 카톨릭이 진부 지금 전부 좌파에 물들었다 해가지고 일부 그 뜻 있는 신자들이 모여서 정의구현 사제단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또 우파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그동안 카톨릭이 좌파에 물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불을 놓는 그런 그 차원에서 또 우파 활동을 벌이는 그래서 오늘날 이 카톨릭계를 보면요 말이죠 카톨릭도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동안 잠잠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광훈 목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세상에 이제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 아끼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내가 그 종교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이 고관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전광훈 목사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내가 좋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목사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목사도 국민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자유롭게 나서서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전광훈 목사의 이런 그 행동을 이제는 지지를 합니다. 나도 이 마음속으로 지지를 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그 좌경화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인공기가 전번에 뭐 그 국정원에서 민노총 간부를 간첩으로 체포했잖아요. 그렇게 민노총이 빨갱이다 하는 거는 예전서부터 뭐 다 드러났던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점점 좌경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울 시내에 앞으로 몇 년만 더 흘러가면
서울 시내에 북한의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게 될 날이 멀질 않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이 이 주사파라고 하죠. 북한의 주체 사상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그 신봉하는 주사파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광화문 내거리 한복판에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하면서 인공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야 이거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그 좌파들이 계속 세력을 넓힐 때에 정광훈 목사가 단비처럼 나타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파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집어먹고 적화통일을 했다고 가정해 보면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집어먹었다. 누굴 먼저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을 처형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정치인 1호로 죽이죠. 그 다음에가 또 제일 먼저 죽일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앙인이죠. 신앙인. 그러니까 뭐 기독교 목사, 카톨릭 신부, 불교의 스님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목사가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방신학이라는 그 예전에 그 해방신학이라는 그 신학의 한 조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해방신학이 이 오늘날 개신교보다는 이 카톨릭계에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해방신학이라는 그 신학의 조류가. 그런데 이 해방신학이라는 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카톨릭이나 기독교에 나가 보면은 목사나 신부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이런 게 문제죠. 개인 구원이냐, 국가 구원이냐, 아니면 사회 구원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부르짖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 사회 구원이라든가 국가 구원이 아니고 개인 구원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개인 차원에서. 그러면 과연 개인을 구원한다고 이 사회가 바뀔까 하는 문제가 또 대두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을 구원한다 그래서 구원이 될까?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도 하나의 사회의 그 구성원이고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된다고 사회가 구원이 될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달라붙는다고 해서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개인이 구원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뭐냐면은 해방신학은 이 개인 구원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구원, 정부 구원, 뭐 이렇게 사회적인 구조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것이죠. 여태까지 전통적인 개념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 구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해방신학은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의 구조적인 그 시스템 이런 걸 구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카톨릭계에 스며들어가지고 특히 해방신학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타겟을 하냐면은 그 아주 그 가난하고 이 사회에 버림받는 계층 이런 데에 해방신학이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아니 원래 기독교 정신이 그렇잖아요. 기독교 정신이 원래 뭐 사회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이렇게 그 버림받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타깃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기존의 그 기독교도 그렇지만은 특히 해방신학은 더욱더 이 밑바닥 계층, 가난한 계층, 소외받는 계층으로 이제 스며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해방신학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 이런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그 호응을 받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신학이 말이죠. 해방신학이 철저히 좌파적인 그런 그 행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그 좌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그래서 전번에 내가 그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을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오늘날 가톨릭계의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 어찌 보면 이게 해방신학에 젖어 있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그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방신학이라고 하면 여기 나왔잖아요. 봅시다. 해방신학을 WCC 신학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서 1984년과 1986년 두 차례나 해방신학과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사이 연관성을 우려하는 경고 문건을 발표한 이후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방신학이 자꾸 가톨릭계 스며들어서 이제 뭐 자꾸 이렇게 확장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그 이거를 걱정한 것이죠. 해방신학이 자꾸 이렇게 교세가 커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이거를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1984년과 1986년 두 차례 걸쳐서 해방신학과 전통적인 공산주의와의 그 이념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했고 그런 문건을 발표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과 마르크스주의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문건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해방신학은 좌파신학이다. 좌파에서도 특히 이 공산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가진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카톨릭이 참 그 나는 그 카톨릭의 신부들이 참 생각이 짧은 신부들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카톨릭이 이렇게 해방신학과 비슷한 이 좌파신학에 물들어 있는데 아까 얘기에 되돌아가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통일했다. 누굴 먼저 죽입니까? 신부, 목사, 스님을 제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를 제일 먼저 갖다 죽이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통일하면 이 카톨릭이 이 땅에 발을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멍청하게도 자꾸 이 신부들이 좌파 활동을 부르짖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그 오늘날 대한민국은 말이죠. 이 종교에도 이미 좌파스가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카톨릭은 거의 다 이제 좌파의 물이 들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정치 군인이라는 그 용어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정치 신부라는 용어가 카톨릭계에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면은 이 미사에 관한 그런 거에만 몰두했는데 미사를 빙자해 가지고 미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념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죠. 한국 정치에 지금 그 뭐, 이렇게 한국 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좌파적인 그런 그, 결례를 얘기를 하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이 정치신부라는 용어가 요즘에 카톨릭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뜻 있는 카톨릭 신자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이제 우파적인 이 통신도 뭐 어쩌고를 조직해가지고 또 맞서거든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주장하는 게 겁니다. 절대 미사 시간에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신부는 카톨릭에서 영구히 추방해라. 뭐 이런 것도 주장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카톨릭계는 많이 이게 우파와 좌파와의 싸움이 이 겉으로는 카톨릭계가 조용해 보일란지는 몰라도 이 속을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카톨릭은 이렇게 우파와 좌파가 많이 갈등을 벌입니다. 이 지금 정치권과 똑같은 상황이 카톨릭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뜻 있는 신도들은 이제 이렇게 단체를 조직해서 정오의 구현 사제단과 맞서는 그런 일도 할 뿐더러 또 대부분의 신자들이 카톨릭을 떠납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어? 좀 이렇게 그 사유가 이렇게 시끄럽고 그럴 때 카톨릭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에만 이렇게 하나님 천주님에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뭐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카톨릭에도 이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똑같이 좌우가 시끄럽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카톨릭을 믿던 기존의 이 신자들이 카톨릭을 버리고 그냥 무종교로 생활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다른 종교로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전광훈 목사를 얘기를 하면서 전광훈 목사는 개신교 목사잖아요. 이 개신교 목사를 얘기하는 시간에 이 카톨릭을 너무 오래전 동안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이 카톨릭이 그래가지고 카톨릭 신자들이 그래가지고요. 많이들 떠났습니다. 천주교를 떠났어요. 천주교를 떠나가지고 그냥 무종교로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로 전향을 했는데 어떤 카톨릭이 어떤 종교로 전향했냐면은 이게 또 재미납니다. 카톨릭과 기독교는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을 믿는 신자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은 불교로 많이 갔습니다. 그게 재미난 현상이죠. 이 카톨릭과 기독교는 비슷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도 카톨릭이 신자들이 불교를 많이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특히 뭐 세세한 얘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 시간에는 카톨릭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전광훈 목사를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 나가서 이렇게 굉장한 그 이념 활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은 그 해방 신학이라는 것이 개인을 구원한다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 이렇게 사회의 구조적인 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해방 신학이다. 그러나 이 해방 신학은 좌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광화문에 나서서 열정을 토하는 전광훈 목사는 해방 신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르죠. 해방 신학은 이 좌파적인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전광훈 목사는 철저하게 뭐 자유 우파니 민주 우파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내가 첫 번째 시간이고 좀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녹화를 시작한 지가 24분이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끝내기로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무 위키에 올라온 전광훈 목사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광훈 목사라고 하면은 뭐
너만 몰라라든지 너알아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 측에서 이 참 이 유튜브 제목이 재미나죠. 너알아 TV, 너만 몰라 TV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뭐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공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에 보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